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오상과 병자멱을 잇는 동탄 트램이 개통될 예정입니다. 먼저 트램은 무엇일까요? 트램은 일반적인 도로 위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교통수단으로 이미 프랑스 파리나 홍콩 등지에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. 트램은 전기를 사용해 움직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꼽히는데요. 특히 트램은 도시철도 중 건설 및 운영비가 가장 적은 점이 큰 장점입니다. 1km당 건설비는 지하철의 4분의 2, 고가경전철의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 화성 동탄이 이 신도시를 X자 형태로 지나는 동탄 트램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동탄 트램은 총 연장 34.2km, 정거장 36개가 설치됩니다. 특히 분당선과 1호선 오산역과 병자멱은 물론 GTX-A 노선과 SRT 등의 환승역과 연계됩니다. 동탄 트램이 운행되면 이처럼 주요 철도의 환승역과 연계돼 동탄 신도시 주민은 서울 삼성역까지 평균 35분대로 갈 수 있습니다. 동탄 트램은 2024년 착공해 2027년 6월 준공 후 6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12월 전면 개통합니다. 트램은 지하철의 6분의 1 비용으로 건설이 가능하지만 지하철과 달라 상부의 건물을 건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전 차로가 줄어드는 단점은 추려야 할 과제로 지적됩니다. 동탄과 수원, 오산을 하나로 연결해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동탄 트램. 예산과 부지가 확보된 만큼 조속한 추진을 기대해 봅니다. 지금까지 화성 동탄 트램 건설 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